이제 요번에 제가 발표할 논문 제목은 중국의 만리장성. 과연 그 길이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제목인데요. 사실 우리가 뭐 중국을 안 가보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우리 사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만리장성이기 때문에 만리장성 그러면 누구나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중국이 갑자기 만리장성이 원래 동쪽 끝이었던 산해관에서 갑자기 만리장성이 압록강도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보도라니까 우리가 듣기로는 이 만리장성 끝이 산해관인데 어떻게 갑자기 이게 동쪽으로 1,000km 옮겨왔냐?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역으로 혹시 중국이 만리장성이 지금 북한과 중국의 경계 압록강으로 왔다 그러시는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 압니까? 그러면 사실은 뭔가가 틀렸다고라는 건 아는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압록강변에 만리장성 있다라고 하는 거는 주로 중국 역사 중에 명나라 역사. 명나라 역사를 알면 이제 중국이 어떤 근거로 이 장성의 동쪽 끝을 압록강으로 옮기고 있는가. 이제 그런 정답을 조금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중국의 만리장성, 과연 끝이 어딘가, 이런 주제지만, 워낙 이 장성 봉제가 방대하기 때문에, 뭐다 아시겠지만, 장성의 시작은 이미 진나라 시양 때부터 시작해서 명나라 때까지 이게 거의 뭐 1500년 이상을 이어온 거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이제 오늘 초점이 되는 명나라 때이 만주, 지금 당시 요동과 요소에 축조했던 이 요동 변장이 지금 중국이 압록강 변으로 장성 길이를 옮기고 있는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오늘은 명나라 때 요동 장성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중국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만리장성을 압록강으로 바꾸고 있는가 이런 걸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이 없어서요. 먼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보시면은요. 페이지 68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2번 만리장성 동단 기점이 산해관에서 압록강으로 이렇게 주제를 달았고 고문단 맨 아래쪽 보시면 지금까지 산해관이 만리장성의 동쪽 기점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잘못된 것이며 이 때문에 명나라 요동 장성이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다. 학자들의 다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만리장성의 동쪽 기점이 압록강의 산성으로 밝혀진 것은 고고학상의 대단한 발견이며 이에 대한 선포식을 갖게 되었다. 이게 이제 몇년 전에 이게 중국 TV에 공식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산해관이 아니라 지금 압록강변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도 보시면 이것도 이제 중국의 방송에 나온 건데 현재 명대 대부분 장성은 소실되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장성의 유적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게 남아있냐면 적을 관찰하는 망루, 적대가 522곳, 봉수대가 525곳, 보성, 보는 이제 조그만 규모의 지역을 방어하는 성, 보성이 109곳으로 파악되었고 이외에도 뭐 채석장이라든가 주거지능이 발견되었다. 그렇게 해서 하여간 우리가 알고 있는 장성, 하나의 벽돌 성으로 연결된 그런 성은 발견되지 않고 자기네가 조사해 보니까 다 파괴되었다. 대신 그 지역을 방어하는 작은 하나하나 고립된 성이라든가 봉수대 적대 이런 게 많았다. 그럼 사실 이게 이제 우리의 정상적인 생각으로 보면 만리장성은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되나 그렇죠? 하나의 선으로.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서 있는 봉수대라든가 또는 성의 역할을 하는 강 또는 성의 역할을 하는 산. 산이나 강은 인공 축적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성의 만리장성을 포함시킬 수 없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가 상식으로 보면 이 명대 이 성이 만주에 쌓았던 요동 변장이 이렇게 고립된 성이라고 하면 만리장성이 될 수가 없는데 왜 중국은 어떤 근거로 이거를 만리장성으로 보고 있는가? 또 이런 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요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제가 그 밑에 사진을 해놓습니다. 여기 69페이지 거기 보시면 이게 책 표지입니다. 책 표지 보시면 이책 표지가 요녕성, 명장성,
자원조사 보고. 근데 이게 2011년 요동 변장을 연구한 최신 성과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책은 약 거의 한 680페이지인데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시각은 요동 변장은 만리장성이다. 이렇게 해서 고대 사료에 나오는 모든 기록을 다 조사해서 이것이 그 명대 요동 장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책입니다. 그런 사실 이 책이 나오기 전에 그 사실 이게 이미 1989년에도 거기 70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유겸이라는 사람이 명요동진 장성 및 방어고라고 해서 이미 명요동 장성을 장성으로 보고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역사 왜곡이라는 게 사실은 뭐 동북공정이 터지기 전에 이 80년대에도 이미 이런 요동 변장을 장성이 아닌 변장을 장성으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된 거죠. 89년에. 그랬다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2011년에 이런 이제 그 종합적인 보고서가 새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면요. 여기 이제 페이지 70페이지를 가시면 압록강 호산 장성의 동당 기점설의 배경과 문제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북경을 많이 가게 되면 많이 보는 게 이제 북경 시내의 자금성.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차를 타고 4, 50분 가면 있는 명나라 황제들의 13명 있는 황제 이름. 근데 황제 이름을 제가 조금 북쪽으로 하면 이제 장성이 나오거든요. 뭐 무슨 뭐 거룡관 나오는데 이 명나라 때는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명나라 이전의 왕조가 이제 칭기즈칸의 몽고 제국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원명 교체,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섰다 그러는데 사실 명나라 때 이렇게 그 큰 장성을 쌓게 된 것은 몽고 때문에 쌓은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경에 가서 보고 있는 대부분의 성은 명나라 때 벽돌로 쌓은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나라 때 그 국가 위기 중에 하나가 어떤 내부적인 것도 있었지만 대외적으로 보면 동쪽에 만주족하고 북쪽에 몽골족을 방어했기 때문에 장성을 쌓은 겁니다. 근데 이 몽골의 위협이 지금의 만주지방에 오니까 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요동 변장의 구조를 보면 이쪽에 보시면 71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게 제가 이제 그린 지도인데 북쪽으로 이렇게 새까만 굵은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이 요동 변장선이에요. 근데 이 요동 변장선이 중국의 고지도를 놓고 보면 쭉 이쪽 이제 이쪽 지도 왼쪽 끝에 산해관에서 이제 동북쪽으로 쭉 오다가 북쪽 끝 개원으로 해서 다시 압록강으로 이 성이 압록강으로 이게 안 와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압록강으로 오지 않는데 지금 중국은 압록강으로 지금 성이 연결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명나라 후기가 되면 그 압록강 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만주족이 이 명나라의 군사 센터를 이제 위협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압록강에 보호를 두기는 더요. 근데 그게 지금처럼 만리장성이 아니라 고립된 한 성을 주는 거야, 성. 근데 성이 이제 성 이름이 뭐냐면 저희 그 페이지 있죠. 페이지 75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조그만 제가 조선왕조실록을 인용해 놨는데 7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문단 보시면 지금 중국 조정에서 탕참과 의주 사이에 새로 강연대 보호를 설치했는데 보관이 이제부터 사신들이 오갈 때 탕참에 알리지 말고 본보로 직통할 것을 본국에 이미 이자했다. 이게 뭐냐면 동쪽에서 오는 만주족을 방어하기 위해서 압록강 쪽에 성을 하나 쌓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그 만리장성의 동당 기점이라고 하는 호산산성과 이 보가 하나의 이제 뭐라 그럴까 군사 방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압록강에 가면 옛날에 전혀 볼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지금 만리장성이 지금 압록강 변에 있잖아요. 그 그림이 이제 우리 여기 책에 정리해 놓으신 거 보면 7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77페이지 이 호산에 가면 원래 이런 성이 없었어요. 명나라 때는 이 지역에 벽돌성을 쌓은 적이 없는데 지금 가면 산해관보다 더 웅장하게 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근거가 명나라 때 동쪽에서 오는 만주족을 방어하기 위해서 몇 개의 그 성부를 쌓았는데 이 성부를 기준으로 지금 중국이 아예 초소기에는 나오지도 않는 원래는 석성이었는데 이걸 이제 벽돌성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문제를 드린 것처럼 그럼 왜 원래 장성은 중국에서 그 만리장성의 그 사전을 찾으면 첫째 장성은 인공이 가해져야 된다. 인공. 그죠? 성이라는 게
인공으로 쌓은 거잖아요. 인공으로 쌓았다는 게 성이 아니지. 우리가 여기 서울 쪽에 큰 산이 있다. 이런 뭐 북악산을 북악산의 성이다 그렇게 말합니까? 이 산이 서울을 방어하는 성의 기능을 하지만 그 성이 인공 축조물이 아니면 그 우리 성이라고 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이제 이 성이 만리장성의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요동변장이 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성의 조례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이제 그동안 장성은 일선으로 연결된 인공 방어 시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성보 이제 그 황하을 알리는 봉화대, 봉수대, 정루와 같은 고립된 시설물, 성의 역할을 하는 자연지세, 참호 등도 장성에 포함된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장성을 바꿔놓으면 장성이 아닌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실제로 이제 이게 2006년, 7년 그 동북공정 끝나고 이제 장성의 개념 바꾼 이후에는 만리장성 속에 어떤 게 포함되냐면 한족이 쌓지 않은 성, 예를 들면 북방민족이 쌓았던 금나라 애들이 쌓았던 성, 그 다음에 요나라 애들이 쌓았던 성, 이런 북방민족이 쌓았던 길림지역과, 그죠? 원래 길림지역은 만리장성의 범위 속에 없지 않겠죠? 길림이라는 게 압록강에서 동북쪽으로 더 가야 되는데 길림지역과 흑룡강에 있던 요나라, 금나라 이런 북방민족이 쌓았던 성도 지금 만리장성 속에 포함되어 있고 당연히 석성을 많이 쌓았던 고구려 성도 지금 만리장성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만리장성의 개념을 중국이 자의적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죠? 앞으로 이게 이제 요동변장은 물론이고 요나라성, 금나라성, 기타 다른 민족이 쌓았던 성도 만리장성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왜 그러면 이 중국 애들이 이렇게 만리장성의 길이를 늘려만 가는가? 지금도 상당히 그죠? 길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6천 몇 킬로.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이제 다 합쳐서 뭐 2만 3천 킬로라 그러는데, 아니 뭐 만리장성 길이가, 그죠? 누가 장성을 파괴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2만 3천 킬로 무한하게 늘려만 가고 있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중국 역사의 좀 사이클을 좀 순환 고를 알아야 되는데, 다 아시겠지만 중국은 민족이 지금 인구가 14억이잖아요. 14억, 그렇죠? 14억입니다. 그중에 이제 주민등록상 한족이 한 13억. 근데 이제 뭐 장족, 조선족, 만주족 이런 소수민족이 최대 1억. 그런데 지금 이게 중국 영토의 그 형세를 보면 소위 중국이 말하는 소수민족이 사는 땅이 더 크잖아요. 티벳, 몽고, 만주. 근데 이게 지금 워낙 땅이 크니까 민족이 지금 독립을 하려고 하죠. 티벳도 독립하려고 하고 있고 북쪽에는 위구르, 신강도 독립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몽고도 독립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또 이제 만주족도 우리하고 상 만주족도 우리 아주 관계가 많기 때문에 또 정세가 아주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 쪽에서는 모든 민족이 하나로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는 뭐 동이라든가 소유용 남만 북쪽 이렇게 오랑캐 민족으로 치던 것이 이제 현대 중화인민공화국이 되면서 지금은 하나의 중화민족으로 탈바꿈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민족은 탈바꿈이 되어야 되는데 언어와 풍속, 민족이 틀린 이런 것들을 하나로 융합하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만리장성이 이제 신강, 몽고, 만주, 길림, 흑룡강으로 다 파고들어. 그렇죠? 그러면 한족의 상징이 되어 있는 만리장성이 중국 전역으로 파고든다는 것은 그 지역이 장차 한족 중심의 문화로 동화될 수 있다는 이런 암시를 깔고 지금 장성이 확대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이렇게 장성이 확대되는 거 좋은데 우리나라 역사가 죽지 않겠죠. 언제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이나 장수 왕이 성을 쌓을 때 그걸 만리장성이라고 쌓았어요? 그 시대로 가면 만리장성이 아닌데 중국이 이제 지금의 관점에서 지금의 중국을 새롭게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역사가 아닌 거를 장성이 아닌 거를 장성으로 만들어 가게 되고 만들어 가다 보니까 우리 역사가 갑자기 중국사가 돼버리고 705년 이상이나 됐던 우리 고구려 역사가 갑자기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가면 이제 뭐 선사시대, 그렇죠? 우리가 아는 뭐 홍산 문화, 그 다음에 뭐 한문제가 설치했다고 한성은 문제, 고구려 수도 평양이 어디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복잡하게 또 됐기 때문에 이 장성의 문제는 장성의 길이가 얼마나 기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역사를 찾느냐 못 찾느냐 이런 문제가 또 관계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 장성의 문제도 아주 좀 초점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해야지 사라질 우리 역사를 찾아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바로 이어서 그 한경대 윤희탁 교수님께서 그 핵심적인 질문과 토론을 5분 내에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서 하나의 그 왕조나 역사가 누구 거냐라고 하는데 이제 과거에는 치중했다면 최근에는 중국에서는 이제 만약에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중국과 국경선을 접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영토 분쟁의 가능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중국에서는 그 영토 분쟁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이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한국의 각 역사 속의 왕조와 중국 왕조가 그 각각의 그 국경선을 어디까지로 설정을 대충 하고 있었느냐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 글을 통해서 남희영 교수님은 우선은 이제 그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 지금 압록강 쪽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 역사적 왜곡이다라고 하는 점을 발표하시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만리장성은 원래 14세기 명나라가 복원을 한 것으로서 그 길이가 6,300km 즉 1만 리다라고 해서 만리장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2012년도에는 이제 고구려나 발해, 요나라, 금나라 때 쌓았던 장성까지 다 포함시키면서 그 길이가 6,300km에서 21,192km 즉 4만리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리장성이 아니라 4만리장성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에서 왜 만리장성을 계속 늘려서 발표하느냐. 왜냐하면 중국의 역사적 상징물은 만리장성이에요. 중국하면 떠오르는 게 만리장성입니다. 그런데 만리장성은 바로 한족 왕조가 북방의 유목민족들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1988년도에 만리장성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중국에서 등재가 됐어요. 유네스코에. 중국의 상징물인 만리장성은 결국 한족만의 역사적 상징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중국은 56개 민족 모두가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애착을 느낄 수 있는 장성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족만의 만리장성으로는 전체 민족을 단결하거나 중국의 상징물을 흔쾌히 자기들의 정말 그 56개 민족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상징물로 만들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수민족 왕조들이 세웠던 장성까지 다 포괄을 해서 장성을 늘려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역사 교과서나 대만 역사 교과서에 보면 만리장성의 동쪽 끝은 공식적으로는 중국 정부에서 압록강 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의 청천강부터 시작하는 걸로 다 교과서에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토론자로서 우선 그 남희영 교수님께 간단히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만리장성이라고 지칭을 하지만 중국에서는 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우리가 생각하는 만리장성의 개념과 중국이 얘기하는 장성의 개념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개념을 가지고 중국이 얘기하는 장성을 가지고 해석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결국 약간의 그 오해의 소지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한중 양국 간의 어떤 불필요한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분명히 그 개념의 차이점을 우리가 명확한 뒤에 중국이 생각하는 장성의 개념이나 그 범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경유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 교수님 발표하신 점에 대해서 한경대 윤 교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그 답변을 우리 남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그 장성 개념과 만리장성의 개념을 좀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중국은 뭐 만리장성과 장성이니까 막 섞어 쓰거든요. 장성이고 만리장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 장성은 긴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성이 그냥 하나의 긴 성이기도 하고 그 만리장성 라인에 없는 고립된 성이 길면 그게 장성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만리장성의 줄임말이 장성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의 그 장성의 개념을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의 일선으로 이어진 달락달락하게 이제 중지되지 않은 하나의 선으로 보는 것이 전통적인 만리장성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요동 변장처럼 고립된 뭐 성보라든가 또 봉수대 이런 고립된 군사시설 하나의 방어선으로 된 것도 지금은 만리장성이다. 뭐 어떤 때는 얘네가 만리장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얘기를 그냥 장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중국이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이게 뭐 전통적인 사마천 사서에 나와 있는 또 본인들이 만들어 놓았던 사전적 개념의 장성을 한 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계속해서 이 장성의 개념을 바꿔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과연 그들 사서에 나오는 장성 또는 만리장성의 개념을 어떠한 용도로 쓰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추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 그 한국사가 참 지금 뭐 상고사부터 현대까지 그렇죠.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쟁점이 안 됐지만 상고사 말고도 아까 이제 그 윤희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그 수천 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역대 그 역사 제도도 안 만들어졌지만 최근에 동북아 지도에서 만들어졌지만 이게 지금 국가와 국가 간의 국경이 한계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한국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잘 사는 나라인데 그 인문학 수준이 역사를 보면 한국과 중국 간에 수많은 왕조와 왕조가 부딪히고 살았는데 교류 살았는데 국경을 그린 지도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연구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렸는데 잘못 그렸다는 얘기예요. 한성은 문제가 아니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청나라까지 연구자가 없어요. 이렇게 상고사 문제가 부딪히고 만주 문제가 부딪히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만 힘이 딸리는 이유가 장성 문제처럼 연구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명의 학자가 열심히 하면, 그렇죠? 아까 보셨지만 윤리현 선생님 같은 분이 한 분 있으면 일당백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일당백을 감당하는 학자가 우리는 별로 없어. 왜냐하면 안 키웠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장성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 축 교과서도 바뀌어야 되지만 결국은 뭔가를 바꾸려면 국가적으로 또는 시민단체 모든 사람 힘을 합쳐서 인물을 중국의 어려운 한문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사료를 놓고 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서 논문이 아니라 연구 성과가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그 사료를 보고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가 태어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과 한국 중국과의 싸움은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성의 문제도 앞으로 꼼꼼하게 장성의 개념과 말장성의 개념이 동일한가 다른가를 꼼꼼하게 추적을 하지 않으면 그죠? 중국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예,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